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을 언박싱하냐? 바로 고맙습니다 벤치인데요. 이 상자를 열면은 이제 그 벤치가 있을 건데 과연 고맙습니다 벤치는 어떤 벤치인지 여러분에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. 뚝섬 한강공원에 있는 고맙습니다 쉼터입니다. 고맙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벤치, 부드러운 외곽 곡선과 감각적인 벤치 디자인이네요. 이야, 다시 생각해도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 벤치 활용 방법 1. 인싸가 될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 벤치 활용 방법 2. 고마운 사람에게 영상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. 친구야 고마워. 그 네가 그때 준 게임 아이템으로 내가 보스를 잡을 수 있었어. 근데 이상하다. 게임을 끊을 수가 없어. 내 착각이겠지? 고맙습니다 벤치 활용 방법 3. 거북이와 달리기 샵을 하다가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. 여러분 거북이랑 달리기 샵 많이 하시죠? 토끼는 딱딱한 나무바닥에서 잤지만 저는 이 고맙습니다 벤치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. 거북이가 오기 전에 잠 좀 잘게요. 고맙습니다 벤치 활용 방법 4. 벤치 위에서 특별한 소개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야, 장소 마음에 드십니까? 제가 특별히 준비해왔습니다. 고맙습니다 벤치에서 제가 로맨틱한 이 소개팅을 준비. 고맙습니다 벤치 활용 방법 5. 벤치 위에서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벤치 활용 방법이었습니다. 잘 보셨나요? 여기 푯말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? 고맙습니다 벤치. 와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 무료용 부담금. 자, 지금까지 활용도 짱짱 고맙습니다 벤치 언박싱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제가 알려드린 비법 기억하시면서 꼭 활용해보세요. 안녕.